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 규모는 길이가 27m, 높이가 9m, 폭이 9m, 높이가 13.5m였으며 성전 앞에 현관 폭은 9m이고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성전 벽에는 바깥이 안쪽보다 높은 환기창대를 내었으며 성전 옆면과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을 지었다. 별관 1층에 있는 방해 폭은 약 2.3m, 2층 방해 폭은 2.7m, 3층 방해 폭은 약 3.2m였다. 그리고 별관의 들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턱에 얹힐 수 있도록 성전 외벽을 층이지도록 쌓았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별관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그리고 그 3층 별관의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며 각 방의 높이는 약 2.3m였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마룻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성전 뒷벽에서 9m 떨어진 곳에 바닥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18m이며 또 성전 내부 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겼는데 성전 내부 벽이 온통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서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와 복과 높이는 각각 9m였으며 지성소 내부는 온통 순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백향목 단도 만들어 놓았다. 또 솔로몬은 성소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쳐놓았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있는 단에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는 각각 4.5m씩이었으며 둘 다 크기와 모양이 같고 각각 2.3m 길이의 두 날개를 가졌으며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한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 서로 맞닿게 했는데 바깥 날개는 양쪽 벽에 닿았고 안쪽 날개는 지성소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면 벽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성전의 모든 마룻바닥은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출입구에는 오각형의 문을 안에 감람나무로 두 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 두 문짝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를 천사와 종려나무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에는 금을 입혔다. 성전 출입구에는 감람나무로 사각형의 문틀을 만들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어 세웠으며 문마다 각각 두 쪽으로 접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문짝에도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 위에 정교하게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한 층을 얹은 칸막이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총 소요된 총 공사 시간은 7년 6개월이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을 짓는 그게 정말 깨알같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 건축을 할 땐 이거보다 더 자세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세하게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뭐 금도 입히고 뭐 크기도 뭐 근사하고 뭐 천사상도 있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집 보러 온 부동산 선생님하고 같이 집 보러 가는 느낌도 나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멋있게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요, 이 성전을 짓는 지시사항의 디테일 속에 가장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 내 말 잘 따르면 네 아빠한테 약속한 것도 너한테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테일하고 아름답고 근사한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 사시는 분, 사실 하나님이 성전에 살지는 않죠. 사는 걸로 상징되시는 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면 그거 다 헛짓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근사하고 웅장하고 괜찮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괜찮고 근사하고 있어 보이는 삶 괜찮겠죠. 말은 또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희가 조금 좁은 평수에서 살다가 약간 더 넓은 좀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특별히 좀 넓은 집을 그 전에 너무 좁았으니까 이렇게 살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아이들이 한 5살, 7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얘들아, 넓은 집 와서 사니까 좋지?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칭찬도 듣고 싶고. 근데 제가 기대했던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아빠 옛날 집이 더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좀 더 익숙한 환경을 그리워하는구나. 낯선 환경이라 좀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여기 더 넓고 좋은데 왜 옛날 집이 더 좋아? 그랬더니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 집은 엄마 아빠랑 더 가까이 잘 수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그 넓은 집 자기 방 갖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이 커서 각자 방에서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화려하고 뭐 근사하고 다 좋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에요. 여기 나온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랑 살 거야. 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랑 살 거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그거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괜찮은 거, 내가 보기에 근사한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거 놓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게요. 그렇게 우리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